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목포항에 주차를 하고 식당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전라도답게 백반을 먹으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갔는데 하필 딱 점심시간이라 줄이 꽤 기네요. 그러다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왔다고 하는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네요. 여기 세 분 물 좀 갖다 주세요. 12가지 밑반찬이 깔리고 조개탕과 생선구이까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만큼 상차림에 1인분 12,000원이고 직원분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밑반찬은 계속 리필이 되고 특히 김치가 너무 맛있었네요. 제 생각엔 매콤한 탕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공깃밥을 두 개나 추가해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목포 느낌이 나는 거리네요. 나가는 길에 보니 목포항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박해 놓은 배들도 다 큼직큼직하네요. 목포 시내를 구경하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승강장입니다. 연휴 첫날인데도 주차장은 여유가 많네요. 이달까지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 해상 그 길을 좀 걷고 다시 돌아올 거야. 네이버로 예약해서 1,000원 할인받아 성인 기준 23,000원입니다. 야, 목포 시내를 이게 목포를 하늘 내려다보는구나. 우와. 여기서는 목포 시내가 시원하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이게 유달산이야 그러면? 말로만 듣던 유달산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멋지네요. 중간에 유달산 승강장을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아도 승강장까지의 구간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낙하산 같은 건 없나? 바람이 너무 불어서 케이블카가 계속 흔들렸네요. 진짜 아찔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길이는 3.2km로 국내 최장 탑승거리라고 하며 산과 섬, 바다와 도심을 파노라처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하도 승강장, 거기는 북항 승강장, 여기는 고하도 승강장. 쫄보의 시간 15분을 버텨서 고하도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고하도 전망대로 가기 위해 승강장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도 처음 와본 목포에 외국인 여행객이 꽤 많았습니다. 뱀 출몰지역을 찍는 거야? 150도 되는 거야? 걸어도 걸어도 해상 데크길이 나오지 않아서 이 길이 맞는지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20,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가니 고화도 전망대가 나오네요.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 데크길이? 와, 역시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저기 있는 다리는 목포대교이고 아래쪽으로 해상 데크길이 보이네요. 가을인데도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망대 아래쪽에서 데크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못 보고 데크길을 포기하고 돌아왔네요. 돌아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나 미치겠네. 돌아갈 때는 바람이 더 세게 불고 더 흔들렸는데 맞은편 케이블카에 탄 분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우리만 이렇게 무서워하나 봅니다. 유달산에 올라가실 분들은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오,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 이렇게 목포 케이블카 탑승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고화도 전망대에서 보았던 목포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려보니 목포의 랜드마크답게 다리가 엄청 길고 웅장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해가 지는 분위기네요. 여행을 다니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쉽네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if I told you you took my breath away? And what if I told you I wish that I could stay? Is it a mistake? Will my heart break? Or will you love when I